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타르키니우스 프리티쿠스와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의 개혁.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귀족과 평민의 경계를 허물고 재산에 따라 계급을 나누었는데, 이런 개혁은 로마 왕국의 새 시대를 연 획기적인 사건으로 엥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는 왕정이 폐지되기 전 개인의 혈연 관계의 바탕을 둔 낡은 사회 제도가 먼저 파괴되었다. 그 자리에 재산과 지역적 차이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 제도가 들어섰다. 타르퀴니우스의 개혁. 왕정 후기 3명의 왕은 에트루리아 왕조 출신인데, 제6대왕 세르비우스가 개혁을 하기 전인 그의 장인 타르퀴니우스 프리티쿠스도 새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에트루리아 왕조의 첫 번째 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타르퀴니우스 프리티쿠스의 원래 이름은 루쿠모로 로마 제7대 왕인 거만한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선조들은 그리스 코린토스에서 타르퀴니아로 이주하여 살았으나 폐쇄적인 그곳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전재산을 갖고 차별 없는 나라 로마에 정착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앙쿠스 왕에게 거액의 재산을 헌납하고 그의 신임과 호감을 얻었는데, 이방인 타르퀴니우스의 재능을 눈여겨본 앙쿠스는 그를 정치 고문으로 기용하고 모든 공사 업무를 그와 의논했습니다. 훗날 앙쿠스가 죽자 타르퀴니우스는 앙쿠스의 아들을 제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먼저 로마에 거주하는 에트루리아인 중에서 의원 100명을 뽑아 그들을 신흥 귀족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원로원 의원의 수는 300명으로 늘어났으며, 에트루리아식 의장으로 왕의 위엄을 높였으며, 신전과 대원형 극장, 상점과 도로를 건설하는 등 건축 사업에서도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로마를 호화롭고 화려한 에트루리아식 도시로 바꿔놓았는데, 타르퀴니우스는 어른으로 성장한 앙쿠스의 아들에게 암살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왕후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위인 세르비우스에게 모든 왕권을 위임했고, 민심이 안정된 후에야 타르퀴니우스의 죽음을 발표하고 세르비우스를 선왕의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임자 앙쿠스 마르티우스의 아들들은 왕위가 자신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믿어 폭동으로 위장한 왕의 암살을 주도했고, 타르퀴니우스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항비 타나킬은 왕이 단지 부상을 입었을 뿐 아직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혼란을 틈타 자신의 사위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를 섭정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르비우스의 군정개혁. 세르비우스의 부모는 라틴 도시의 귀족으로, 그의 어머니는 로마에 정복당할 때 임신 중이었다가 포로로 잡힌 뒤 왕후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로마 자료에서는 세르비우스의 어머니를 코르니쿨룸의 로마 궁성에서 붙잡혀 로마로 끌려온 젊은 귀족 여성인 오크리스리아라 하고 있습니다. 끌려올 당시 남편에 의해 임신한 상태거나 처녀였다는데, 타르퀴니우스 왕의 아내인 타나킬에게 주어졌는데, 노예가 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신분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 합니다. 한 변종된 전승에서는 타르퀴니우스의 고귀한 의뢰인의 아내가 되었다 하며, 다른 전승에서는 베스탈 버진으로서 왕실 난로들의 가정의식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재물로 난로불을 축축하게 한 후 난로에서 솟아오른 남근에 의해 꽂혔는데, 이를 타나킬은 가정신 나르나 불카누스 중 하나 신의 계시라 여겼다고 합니다. 세르비우스는 어릴 때 잠을 자다 머리에 불이 붙는 꿈을 꾸었다는데, 왕후 타나킬은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노예 신분인 그에게 제왕 교육을 받게 하고 훗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한편 전설에서는 그가 수레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자 독수리가 그의 모자를 차갔다가 다시 날아와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는데, 예언에 능한 아내 타나킬은 이것을 장래의 위대함의 징조로 해석했습니다. 통치 초기에 세르비우스는 웨이족과 에트루리아인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하여 적의 대군을 대패시켰고, 이 성공은 로마에서 입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르비우스의 공적 중 가장 칭송받는 점은 정치와 군사개혁을 과감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진행한 일인데, 왕정시대 후기 로마는 사회 내부 질서와 더불어 대외 정책에도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의 민회는 로마 주민의 행정 및 군사 구성 단위인 트리부스에 따라 쿠리아별로 소집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시족과 동포, 부락에 따라 팀을 나눠 투표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우선 로마 전 시민의 재산을 조사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첫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원래의 새 트리부스 대신에 지역과 부락에 따라 새로운 트리부스를 조직했는데 파비우스에 따르면 로마를 지역별로 4개의 트리부스로 나눴습니다. 도시 밖 향촌도 15에서 16개의 부락으로 나누었고 새로 조직한 트리부스의 관할 기구를 설치해 인정, 징병, 징세, 노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으로 등록된 자유인은 누구나 시민권을 얻었는데 이렇게 많은 평민과 이주민, 해방 노예 등은 자연스럽게 로마 사회 안으로 동화되어 갔습니다. 부족 분할의 재구성은 로마의 일곱 언덕과 주민들을 포함해 도시의 신성한 경계, 즉 포메리움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방어가 구축되고 나중에는 성벽으로 보강되었는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르비우스의 성벽이라 불립니다. 둘째,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민들을 다섯 계급으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는데 재산 등급은 각각 10만, 7만 5천, 5만 2만 5천, 1만 혹은 1만 2,500 아스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어 다섯 계급에서 열일가 된 최하층 무산 시민을 프롤레타리우스라고 했는데 각 계급은 100인데, 즉 켄투리아의 수가 달랐습니다. 그중 17에서 46세의 젊은이와 47에서 60세 연장자들이 각각 켄투리아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제1계급은 80개, 제2계급에서 4계급은 각 20개, 제5계급은 30개의 켄투리아를 두었습니다. 제1계급 중 가장 부유한 자들은 기병으로 구성된 18개의 켄투리아를 더 조직했고 이 밖에 비전투성을 띈 5개 켄투리아가 있었는데 공병 1개, 나팔수 2개, 보충병 1개, 무산시민 1개가 있었습니다. 각 계급의 켄투리아는 모든 무기와 장비를 각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했는데 제1계급은 완벽한 무기로 중무장하는 반면 제2-3계급부터는 장비도 가벼워졌습니다. 제4계급은 간편한 장비를 갖춘 보병들로 구성되었고 제5계급의 무기는 새총과 같은 투석기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셋째, 켄투리아 민회는 새로운 민회로 자리 잡았는데 켄투리아회가 창설되면서 쿠리아회는 정치적 기능을 잃었고 쿠리아회의 권력도 점차 켄투리아회로 옮겨갔습니다. 이후에도 쿠리아회는 계속해서 존재했지만 그 기능은 각 시족에 관련된 몇몇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고 마르스 광장에서 켄투리아회가 열리면 모든 성년이 각 계급의 백인 대별로 줄을 지어섰습니다. 의식 진행은 국왕과 최고 제사장이 맡았는데 이들은 돼지, 소, 양을 제물로 바친 후에 전쟁이나 화친, 국왕 선출 등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지 않고 백인대마다 각 한 표씩이 주어졌는데 서열에 따라 기병대와 제1계급부터 기회를 부여했고 총 193표 중 과반수이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1계급과 기병대의 투표 결과가 일치하면 아래 계급은 투표할 필요가 없었고 의견이 불일치하면 다시 서열대로 제2, 3계급 순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하위 계급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르비우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 로마로 이주해온 성인 남자의 수는 8만 명, 부녀자는 16만 명, 여기에 미성년인 아이들과 노예까지 더하면 로마의 총인구는 4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세르비우스는 비미날리스, 퀴리날리스, 에스퀼리누스 구릉 등 외부 지역까지 로마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어 그곳에서 살게 했는데 세르비우스 자신도 에스퀼리누스에 정착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예전 로마의 언덕 다섯 곳과 팔라티움, 카피톨리움, 카밀리우스, 퀴리날리스, 아벤티누스, 에스퀼리누스와 비미날리스 등 일곱 구릉이 모두 로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르비우스는 다이아나의 신전을 아벤티누스 언덕에 세우고 다이아나 여신의 성지인 아리카아를 중심으로 한 라틴 연맹의 기초를 표시했습니다. 가정신 나레스가 각 행정구역을 지켜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는 가정신 축제인 컴피탈리아 축제를 만들었고 시민이 아닌 사람들과 노예의 참석과 봉사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플루타르쿠스는 왕궁의 창문 포르타 페네스텔라에서 타나키리, 세르비우스의 섭정을 백성들에게 알렸는데
포르투나 여신이 그 창문을 통과해 세르비우스의 아내가 되었다 합니다. 세르비우스는 수차례 에트루리아와 라틴 도시로 출병하여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가 친화 정책을 펼쳐 라틴인과 평화 조약을 맺자 여러 라틴 도시도 점차 로마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우스는 노예 해방과 귀족들의 공유지 문제를 놓고 평민과 노예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여 대다수 귀족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에 거만한 타르크니우스라고 불리는 타르크니우스 수페르부스는 세르비우스에게 반기를 든 귀족들을 등에 업고 세르비우스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44년 동안 로마의 통치자로 위세를 떨친 세르비우스는 결국 자신의 사위이자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의 아들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트로리아 벽화, 표범들의 무덤. 화면에 보이는 그림 속 인물은 쌍피리를 불며 봄철에 씨 뿌리는 즐거움과 수확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는데 현실성 만족감과 예술성이 이 벽화의 근원으로 후에 로마 희극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표범의 무덤은 에트루리아의 묘지로 연회 장면 위에 그려진 표범의 이름을 딴 것으로 무덤은 이탈리아 라치오주 타르키니아 인근 몬테로치의 묘지에 있고 기원전 470~45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타르키니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벽화 중 하나이며 생생한 색채와 제스처가 풍부한 애니메이션 묘사로 유명한데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다락방 예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회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남녀 커플로 서빙 도구를 나르는 두 명의 누드 소년이 참석하는데 고대 그리스, 고대 이집트에서 확립된 성별 관습에 따라 여성은 피부가 희고 남성은 어둡게 묘사됩니다. 세 커플의 배열은 로마식 식사의 트리클리니엄을 예시하며 연회장 좌우 벽면에는 연주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오른쪽에는 화환을 한 인물과 음악가의 코모스가 연회에 접근합니다. 왼쪽에는 6명의 음악가와 선물을 든 사람들이 더 위험 있는 행렬로 나타나며 맨 오른쪽 소파에 앉은 남자는 중생의 상징인 달걀을 들고 있고 다른 연회원들은 화환을 들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분명히 에트로리아인이지만 중앙 연회의 예술가는 그리스 미술의 경향을 끌어내고 에트로리아 미술의 고풍에서 초기 고전 양식으로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무덤은 1875년에 발견되었는데 1920년대에 로렌스는 여행 에세이인 에트로리아 유적 기행기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무덤의 벽은 진정한 기쁨의 춤입니다. 그 방에는 그리스도 이전 6세기의 에트루리아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용수들과 연주자들이 무덤의 전면 벽, 어두운 계단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벽, 그리고 연회가 모든 영광스럽게 진행되는 곳을 향해 넓은 프리즈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색으로 전혀 언더그라운드가 아닌 과거의 어떤 게이방에 있는 것 같도록. 천하 악녀 큘리아와 함께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거만한 타르퀴니우스의 즉위와 파멸로 이어집니다.